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회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화를 들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회개와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들, 교회가 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두 가지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와서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빌라도에 의해서 제물에 같이 섞여져서 드려졌다는 이야기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 18사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라는 두 가지 사건을 빌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나 그 망대가 무너진 18사람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의 생각, 지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하는 이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목하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한테서 선택받았고 또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죽게 된 18명이나 이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바꿔주시면서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도 일어났고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 사고 속에서 죽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갑작스런 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반복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로가 돼 잡혀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 갑자기 산불이 나고 또는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재난을 당하고 있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않고 우리는 다른 데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보호해 주셔서 나는 의인이고 그들은 재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그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이 초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말들은 한번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 동락을 하면서 또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일도 경험하게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같이 너희도 망하니라 이 말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고 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죄가 심판을 받았고 사망의 권세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죄에 속하고 사망에 속한 자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선질로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을 예화로 지금 열매 맺는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 맺는 비유가 요한복음 15장 2절에 참 포도나무와 접붙임을 받은 가지 얘기를 하면서 주님은 분명히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면서 열매 맺는 가지가 잘 열매를 더 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가지는 많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에 지금도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듣게 하는 그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택한 사람은 누구이며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 맺는 가지는 잘 보존되어지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반드시 불살라 버린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하신 것은 어디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고 어떤 어디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다 어떤 것으로 쓰여지느냐 하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포도나무에서는 참 포도주가 맺혀져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참 감람나무에서는 참 감람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람유는 금초대에다가 부어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감람유 역시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를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유대인, 그 예루살렘 성을 갖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서 열매를 원해서 가까이 갔을 때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저주를 받고 다음날 제자들이 볼 때 완전히 말라져 죽은 것을 보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화나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자가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에스겔서 18장이 여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을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여기서는 악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 이 말이 뭐죠? 돌이켜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거기서 떠나.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것이고 그 자기가 섰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 내가 죄인의 길에 있었고 악인의 꾀를 따랐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었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누군데요? 악인이에요. 자,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가 행한 공의로 그가 산자가 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주님은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과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의인일지라도 그 앞에 보면 의인이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만약에 의인이 돌이켜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러분, 과거형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믿었던 의인이라도,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의인일지라도 그가 지금 현재 불의한 악한 길에 선다면, 범죄한다면 그가 행한 그 모든 가증한 일, 그 죄로 인해서 그가 악인이 받을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고, 악인으로 살던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이전에 행했던 악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는 그 공의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산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만큼 잘 믿었고 과거에 얼만큼 봉사를 많이 했고 과거에 얼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했다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계속해서 그가 의인인 것이고, 아무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착 섬겼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돌이켜 악을 행하면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 지금 행한 악으로 인해서 그는 심판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28절의 말씀,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악에서 떠났다면 스스로 뭐해서? 헤아려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어 갈릴 사람이나 저 망대에 죽은 그 18명이나 그들이 당한 일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잘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오늘 내가 잘 믿는 것은 계속해서 똑같이 의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날마다 스스로 자기를 헤아려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이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그 피로 씻김을 받게 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까지 회개를 잘했다 그래도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아, 나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 회개했고 이제는 의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렐루야죠. 의를 행하는 자라면 어떤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30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네,
주님의 말씀에 그 마지막 32절 말씀을 보니 주여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악인 한 사람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살라고, 죽지 말라고, 심판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세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이고 저주 아래 있는 자라서 이들은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죄인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사망권세자가 죄값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권세자는 죄값인 사망을 요구하여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사망의 두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죽을까 봐 두렵고 돈이 없어도 죽을까 봐 두렵고 먹을 게 없어도 죽을까 봐 두렵고 모든 것이 죽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들 실상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망권세자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사망권세를 진멸했다라는 그 말은 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망권세자가 더 이상 그 사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그 사망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죄인의 값을 지불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눈물 흘리며 울고불고 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근데 회개했다고 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이 재판을 굽게 했고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들이 행한 그 행위를 가지고 볼 때 십계명에 다 저촉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게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냐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이나 저 망대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못하고 너희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의 의미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나와 함께 하면서 가지만
너의 삶이 지금부터 내가 올 때까지 정의와 공의의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저들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이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 일단 로마서 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악을 행한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로 갚아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신다고 말했어요. 1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네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그 부위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다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요한복음 15장에 뭐겠어요?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지명하에서 14만 4천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고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말한 2절에 나온 것처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택함을 받은 게 누구예요? 열매 맺는 가지인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접붙임은 다 받았지만 그 중에 잘 잘라지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보존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가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계명을 주신 서로 사랑해라는 거죠. 참 포도나무나 참 감람나무나 거기 붙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친밀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진액을 항상 받아먹고 친밀감으로 그 말씀에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자가 열매를 맺지 말씀을 먹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말씀을 먹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5장에 가면 극상꽃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돌을 제하고 가시덤불을 제하고 거기다가 다 극상꽃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대죠. 그분의 말씀은 모두가 명령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지존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싫고 좋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건 안 될 것 같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택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아니요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예고 아니요가 없어야 하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인 거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원하고 원하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선하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회개거리가 안 생길 수가 없죠. 끊임없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육체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악인이었어도 오늘 회개하면 그리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가 그 행한 선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오늘까지 내가 의인으로 살았어도 오늘 내가 불의를 행하면 그 불의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사는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는 겸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지배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마음, 말씀에 지배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배하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 배워진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너의 그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너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너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벗어버려야 돼요. 매일매일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돌이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요. 그럼 돌이켜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매일 너의 스스로를 살펴보아. 그랬죠? 매일 매 순간 매 분초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입술의 말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해요? 뭐 때문에 망해요? 나 예수 믿는데요? 나 예수님 믿고 귀신도 쫓았는데요? 나 예수님 믿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나 예수님 믿고 이적과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한다 그랬잖아요.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열매 맺는 거. 근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화평하고 주님 안에서 의가 나타나고 절제하며 자기의 육적인 것을 제거하고 그래서 희락이 넘쳐나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둘이 만나면 둘이, 셋이 만나면 셋이, 넷이 만나면 넷이. 그래서 그 안에서 온유하게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살리며 세워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이고 형제 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과 복음 안에서 길이 오직 단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았다고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칼이나 어떤 위협이 와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과 소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나라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만이 단 하나의 길인 걸 믿을 때에 그 하늘에 부활 생명을 얻는 거기에 나아가게 해서 그 푯대를 향해서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은 그 소망이 반드시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과 소망.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과 소망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하지만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소망이 크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가지만 이런 사람은 반드시 형제 간의 사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에게 소망을 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방언을 말하고 어떤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 이게 어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 열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열매인지 아니면 이것이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에서 올라온 열매인지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계속 올라오는 것마다 회개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에서 올라오던 열매들이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회개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하는 거예요. 회개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 회개를 하면 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눈물 흘리고 울고 애통하는 이게 아니라 완전히 방향 전환인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는 잘라버려져서 택한 가지가 될 수가 없고 버려진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4만 4천인만 택해졌다. 내가 택해졌는지 안 택해졌는지 아무리 회개를 해도 택함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엉뚱한 잘못된 가르침을 속아서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자가 택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 네,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소망이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나는 부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조금 갸우뚱갸우뚱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그런 사람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을 못 갑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성령에 대해서 인침도 받고 경험도 한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다시는 회개할 다른 회개가 없다. 다시는 회개의 길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다시는 회개의 길이 주어지지 않는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거예요. 파축하고 장자 명분 바꿨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은 회개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가는 길에 십자가 길을 가는 그 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그 광야길에서 반역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모습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던 게 뭐예요? 장대에 단 노뱀이었어요. 뱀이 찾아왔어요. 뱀이. 사단 찾아와요. 죄를 지으면 불평불만하거나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뱀이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요. 왜? 죄가 찾아오니까 사망이 찾아오는 거죠. 사망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진멸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그 장대단 노뱀이에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본다면 내가 가난한 자를, 고아를 또는 부족한 자를 우습게 여기거나 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죠. 내가 뭔가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선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교만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 게 아니고 사단이 그의 머리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겸손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주 머리로 섬기고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겸손이에요. 내 의, 내 생각, 내 감정, 나를 주장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했어요. 주님 앞에 늘 내가 없어져야 해요. 내가 없이 겸손하게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로 듣는 음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감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는 믿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갈대아인, 또 망대에 무너진 사람, 이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드러낸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바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똑같이 너희도 망하리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왜 말을 했어요? 그들 안에 회개할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가 이미 이들은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교만합니다. 아주 많이 교만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사랑으로,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떠한가 순간순간 늘 살펴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때로는 사랑이고, 때로는 화평이고, 때로는 온유고, 때로는 겸손이고, 때로는 절제이고, 그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감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 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늘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잘 아시죠? 절대로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사망이 절대 함께 할수 없는 것처럼 빛에 거하든지, 어둠에 거하든지, 생명에 거하든지, 사망에 거하든지,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생명을 택해서 주의 진에게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간다면 거기서 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지 너희가 뭐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택해서 접붙임을 붙여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택한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가 열매를 원해서 세웠는데 그들이 스스로가 성밀하고 교만해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만 나왔는데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가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포도원 지기가 아 1년만 더 두세요. 3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1년만 더 기다렸어요. 내가 한번 다시 이에게 걸음 주시고 잘 보세요. 열매가 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주님이 지금 추수할 때잖아요.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르거든요. 그런데 아직 알곡이 안 돼 있고 쭉정이일지라도 거기다가 막 줘서 알곡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 주시는 이유가 알곡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말씀의 진액을 먹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분천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늘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고요. 늘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남을 더 많이 보는데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남을 볼 때도 거기서 나 자신을 보시고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아니면 친구 간의 문제 다 여러분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으면 거기서 날뛰고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권과 생명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는 이기는 자이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 쳐낼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면 돼요. 나를 누가 찌른다? 그러면 그 찌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찔림을 받을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상황, 사건, 생각,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깨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 잘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게 없다면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고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한다고 하고 하는데 도무지 맺혀지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잘라버리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바로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항상 우리 자신을 볼 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처럼 나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시면서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의 생각, 마음, 입술의 말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주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엘리야가 와서 그들을 회개하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환난 직전에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온전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고 나는 나고 그렇게 가다가 환난이 닥칠 때 그냥 떠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too late.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시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환난을 피할 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피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만 아무런 재난이 있지 않았던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고,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요구하신 두 가지, 회개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누굴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보아야 해요. 예수께서 18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 자신을 열심히 보아야 합니다. 내 입의 말이 어떠한 말이나, 내 머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나, 내 마음에 내 감정이 어떤 것에 내가 잡혀있나, 분을 품기 전에 입으로 말하기 전에,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뱉어내는, 여기가 뭐죠? 본제, 자범제, 열매까지 나타나면 이 열매가 죄의 열매로 맺어지면 훨씬 더 많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해서 분을 풀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누가 나한테 분을 내게 한다? 그러면 분을 내게 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 분을 낸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내 안에 내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분을 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구나. 그래서 내가 분을 내는 거구나. 내가 너무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서 분을 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섭섭해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 십자가에 자신이 죽은 사람은 분도 내지 않고 섭섭할 것도 없고, 왜냐?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섭섭도 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도 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망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에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의와 공의의 의의 길을 가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나를 만나는 잡들이 다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어딜 가든지 빛을 비추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